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잡고 우승했는데 메시의 인스타를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끌리더라고. 오늘은 BWC 메시 리뷰, 아니 아르헨티나 리뷰를 할 건데, 신규 시즌을 최대한 많이 사용한 스쿼드이고 수비나 중원은 선수가 다양하니 골랐으면 되겠지. 구단 가치는 7,400억, 급여는 교체용으로 남겨줘야겠지. 결정력 스탯이 의심되는 선수 하나, 오른발 약발이 잘 적용된 선수 하나, 매해가 드립을 체감지리는 선수 하나,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선수까지 완벽. BWC 메시가 마려워 진행한 아르헨티나 레츠끼리. 자, 아르헨티나 공격 들어가자. 허터, BWC 메시 존나 빠르죠. 크로스, 게임에선 결정력 지리는 라우타로. 하프라인부터 천천히 볼을 돌리다. 허터, 역시 메시. 메시가 사이드를 열어주고 왼발 원툴에 허터. 라우타로도 헤딩 좀 치구나. 페르난데스가 사이드를 열어주고 약발 이슈 있으니 천천히 CS 패스 돌려야겠지. 디디. 아르헨티나는 크로스 플레이보단 천천히 패스로 만드는 플레이가 매력적. 신상 페르난데스 중거리 어떠냐고요? 잠시만 답 좀 만들어 볼게. CS로 천천히 패스를 돌리다. 오, 생각보다 좋은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약발을 신경 많이 써야 해서 아쉽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선수들 스탯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사용해 볼 만한 팁인 것 같다. 난 리뷰로 써봤으니까 안 해야지.